있는데요. 케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파포스 노려볼 만도 할 텐데 약간 키커너로 그거 반응하니까 만들어가는 강준호예요. 그렇죠. 자, 미드백. 파울이에요. 세컨 볼 발생한다면 지금 동료들이 반응하기도 좋아요. 아, 퍼트 좋아요. 자, 오! 미드로! 이게 안 들어갔어요, 헤리케인. 아, 근데 약간은 다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일단 아크 쪽은 잡았죠? 맞아! 맞혔고요. 당겨주고! 마침 옆에 있는 강준호라든지 박규홍, 이 두 형이 멘탈적으로 최우석 선수를 많이 케어해 주더라고요. 네. 여기는 살아날 힘만 남은 최우석이죠. 자, 오, 그런데 이번에 정준호 자르고 사방에! 이번엔 그래도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쪽에서 발락이라든지 람이 좀 받아줘야 사비 알론소가 받아줘야 중거리가 되는데요! 빗나가요! 자, 지금 하나하나씩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있어요. 중간에 발락이 오, 좋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이 좀 덜 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트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거 좋아요. 헬렘에 헤딩 됩니다. 떨궈주고! 어, 이거 케인! 십니다! 공이 떴어요! 아직도 떠 있습니다! 정준호 선수 역시나 천천방에 있는 TM 차범근. 그렇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있거든요. 자, 이거는 펀타치! 어, 이거 펠레! 살렸어. 펠레! 펠레! 이번엔 미드백 부호갑니다! 자, 그 펠레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0 최호사! 상당히 과감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카프를 통해서 수비가 강화될 수 있는 서민지의 오른쪽이기 때문에 마르셀로의 전진으로 그쪽에 힘을 더 실어주겠다. 공략하겠다는 일종의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렇게 되면 약간의 맞춤형 전술을 박경 선수가 가져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해리케인이죠. 이야, 여기서 가까운 쪽 포스트! 박기홍의 결정력 대단합니다. 해리케인 1-0! 이런 것도 참 재미난 데이터로 또 활용이 되고 있어요. 또 한번 공간입니다. 스크린들은 실전이랑 좀 달라요. 펠립! 코티니오! 그리고 벤츠 펠립! 2-0 박기홍! 네. 정말 실전을 다르다는 걸 박기홍이 입증을 하네요. 샌백으로 내려앉는 메타라 할지라도 나는 골은 성공시키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골대간 차! 깜짝 놀랐죠. 맞습니다. 이거만 0.5골 정도는 주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어떤 행보를 보였고요. 아, 좋네요! 뒷공간 있어요! 하프스페이스 유상차 집투! 유상차! 막혔어요! 마지막 시간 때까지 볼 소유하는데 내가 여유가 있다. 하다 보니까 윗각으로 패스 한번 벌려주면서 경기장 넓게 쓰니 중앙지역에서는 펠레와 케인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필립 람까지! 남도 드리블 체감이 괜찮거든요. 팔레 골 후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엄청난 득점 박기홍 3-0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순간 박기홍의 그 득점은 계획이라면 엄청난 설계자. 스코어 3-0 광동 프릭스 승점 7점을 추가하면서 위닝 매치를 만들어냅니다. 중간적인 치다를 활용하다가 미스가 났었던 최준호인데 뭐 마침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잘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비라인의 균열이 완벽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나중에 나도 2라운드 진출해서 개인전에서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도 보여주면 최고겠죠. 아! 지단! 이게 지단의 위력입니다! 정말 매크로 슈팅과 같은 지단의 한 방. 아, 이거 좀 고민되는걸요? 그렇다면 자, 그 백홈도 있어요 사실. 백홈! 왼발로 때리더라고요. 마치 바이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듯이 경기장을 넓게 쓰는 위아래 경기 운영의 최준호입니다. 자, 바로 풀백의 전지. 확실히 풀백의 역습에 지금 주축이 됩니다. 네. 가니까 갈 수 있나? 배재성! 니어 쪽을 눌렀었던 배재성 1-1을 만드는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여기서 만약 블로킹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파포스로 침투해 들어갔었던 그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었던 최준호죠. 자, 그리고 최준호의 발베리가 정면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아침에도 공간 그리고 하프스 데이비드 베스트 예전에 비해 저 빌드업 상대방에는 넘어가서 볼을 돌리는 포인트가 한 칸 뒤로 밀려났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네. 예전에는 더블 보나치 두 명으로 그 경기를 했다면 지금은 센터백 풀백으로 하죠. 어, 그렇죠. 자, 돌고! 악리! 자, 윤정태가 선제골을 집어넣으면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네, 그렇죠. 악리를 쓰게 되면 공격적으로 편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예. 악리가 요즘에 공식 경기 들어가면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와! 백컴! 이것이 모먼트 백컴! 백컴은 언제나 제국이죠. 백컴입니다. 1-1. 저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상익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백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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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입니다.
베컴 이건 거의 양발급의 선수예요. 맞아요. 2대1 베컴 득점을 만들어낸 박상익이고요. 이번 공격과 함께 마무리될 것 같고요. 자, 박상익의 다득점이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해보는 네, 거죠. 개인전 경쟁을 위해서 야, 1대 팔로로 한번 속 가지고 반대쳐 발발이다. 공격 기회를 많이 못 잡아도 순도가 굉장히 높고 정확도가 높은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위아래가 이지선 다 참 이쁘게 닦았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왔어. 이거죠. 야, 김건우 상승세 멈출 줄을 모르네요. 아, 김건우 선수는 요즘에 별로 안 드는 기회를 거의 득점으로 바로 바꿔냅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에 대한 침투력 AI가 뉴테틱 교차되면서 너무 넘사급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모두 선수가 탭백하는 거고요. 대진에 가르는 패스. 지단. 이거는 너무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의욕이 앞섰고 힘이 좀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 공격이 무기로 돌아간 다음 김건우가 올라가는 공격의 이 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아요. 경기장을 일단 넓게 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아웃 스페이스 그리고 티아라리! 자, 이현민의 리스 제임스인데 이제 리스 제임스의 윙기 공격 역시 수비 강화에는 효과가 좀 있고요. 근데 골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못 이기면 이현민 선수는 개인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현민 선수가 경기가 이렇게 끝나면 이현민 선수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야, 그리고 김건우 세기를 막아요. 와! 반패시! 역시 놓쳐요. 라키 트위치. 자, 이러면 또 뭔가 변칙적인 트릭이 있어요. 릴토 폴로도 그리고 라인 상대에서 릴토 그리고 김건우 강하네요. 김건우 킬 더 게임 2대0을 만드는 김건우입니다. 네, 이것도 코너킥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가나요? 심리전 라켓이 파워샷 전하게 달라붙네요. 2대0으로 본인의 4연승을 만들어냈고요. 본인 수원 삼성 블링즈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시키는 김건우입니다.